쓰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you can read novels, you, for pleasure or textbook for study.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바로 소설을 읽을 수 있어. 뭘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교과서도 읽을 수 있어. 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whatever you read, 당신이 무엇을 읽든, you read, your reading speed is key. 어? 뭐래요? 이거 내가 계속 읽어보라 했죠? 여러분들 이거 뭐야? 바로 읽는 속도가 바로 핵심이야. 키야, 키. That's because,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days, gathering information quickly is one of the most valuable skills. 왜 그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야 돼, 우리는? 바로 정보를 빠르게 모으는 거야. 정보를 빠르게 모으는 것은 바로 가장 유용한 스킬이에요. 지금 가장 유용한 스킬이에요. 그죠?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있어. 그거를 빠르게 찾아내서 빠르게 서로 조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 아, 또 빈칸이네. 자, 빈칸의 정답은 뭘까요? 허위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Often waste their time. 그들은 어떻게? 하지만이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자주 waste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뭐 하는데? By going back. 다시 읽어먹고 다시 돌아가는 거. 어, 잠깐만. 옛날인데. You can read the novel. 다시 가는 거. 이거 헛된 짓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And reading things again and again. 또 보고 또 보고. 이거 옛날 구식 시대에서 하는 거였죠. To check. 뭐야? 뭐 하는 거야? 바로 확인하는 거야. The meaning of word. 단어를 모르니까. 아, 뭐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제 맨날 이거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미련한 짓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This habit, 이 습관들은 not only reduce reading speed. 뭐 하는 거야? 읽는 속도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또한 어떻게? It also 또한 reduce understanding. 바로 이해력을 낮춰버려. 감소시켜버려. 감소. 여기서 감소겠죠? reduce. 감소시키는 거야. Try to keep your eyes moving left to right. 계속해서 어떻게? 노력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유지시키는 걸 유지시키는 걸 시도하라는 거야. 노력하라는 거야. 너의 눈이 moving, 움직이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라는 거지 위아래로 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Do not stop. 멈추지 마세요. At every word. 어? 이거 모르겠다. 맞겠다. 어? 모르겠대? 멈추지 말라는 거야. 계속 가. But try to understand whole sentences at a time. 문장 전체를 이해해야 되지. 단어 하나. One. 하나. Of. Moment. The.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읽고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만약에 you try to follow this advice. 당신이 이 조언을 시도를 하신다면 I read as many books as possible. 최대한 많은 책을 어떻게 해?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You can be a good reader. 당신은 좋은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험을